한국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제 16화 과거를 부정해봐 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부정문을 한번 해보긴 했어요. 근데 그 부정문은 뭐였었냐면 그냥 현재형일 때, 그래서 is나 am이나 are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 있잖아요. 평소에 먹고 평소에 자고 뭐 평소에 뛰고 뭐 달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부정하는 걸 해봤는데 우리가 과거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은 과거형에다 부정형을 쓰는 그런 문장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부정어는 이제 no와 not 같은 부정어를 써서 이제 부정문을 만드는 건데요. 동사랑 not을 짝을 지어야 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not이 이제 동사랑 짝이 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오늘 부정문을 만들 겁니다. 지난번도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문장의 성격을 또 보아. 비동사가 있는 문장과 또 액션이 들어가는 문장이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들어가는 과거 문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비동사가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가요? 내 정체가 뭐야? 이럴 때. 아니면 내가 기분이 어때? 성질이 내가 어때? 이 물건의 성질이 어때? 분위기가 어때? 이런 분위기나 성질, 이런 거에 관련되거나 정체랑 관련됐을 때 비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그걸 과거형으로 하니까 당연히 나 기분이 나빴어, 배고팠어, 아니 울퉁불퉁했어, 딱딱했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오는 그 문장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다 부정어를 붙여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문장 봅시다. 우리 오빠 잘 생겼었어. 그럼 이제 옛날에 잘 생겼다는 거니까 지금 잘 못생겼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 잘 생겼었어를 할 건데요. 그러면은 동작이 아니잖아요.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필요하고요. handsome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과거니까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우리 오빠는 am, are, is 중에 뭘 써야 될까요? is인데 그걸 과거형이니까 답은 my brother was handsome. my brother was handsome 하면은 우리 오빠 잘 생겼었다 이거고요. 자, 그럼 not을 붙일 땐 어떻게 붙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비동사에는 그 뒤에 바로 not만 붙여주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my brother was not handsome. my brother was not handsome 하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안 가르쳐드렸던 다른 좀 지적을 좀 해드리면 오늘은 이제 발음을 살살살살 건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할 때 부정어를 이제 문장으로 만든 걸 얘기를 하실 때 있잖아요. 어디다 액센트를 줘야 되냐면 부정어에 액센트를 줘요. 액센트를 준다는 말은 살짝 억양을 올리라는 뜻이에요. 그 부분에 세게 살짝 올려서 살짝 세게. 자, 해볼게요. My brother was not handsome. 약간 not handsome 하고 끝을 살짝 올리고 약간 강세를 줘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My brother was not handsome. was not handsom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돼요. 모든 걸 다. 자, 앞으로 부정어는 다 이렇게 강조를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 친구들은 예뻤다 할 건데 친구들이네요. 자, 그러니까 are인데 얘가 과거형이니까 were겠죠. 그러면 my friends were pretty. my friends were pretty 하면 되는데 안 예뻤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뒤에 not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발음 잘해보세요. my friends were not pretty. my friends were not prett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난번처럼 얘는 못 줄이겠어요? 얘도 줄일 수 있어요. 과거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줄였나 볼까요? My brother was not이었어요. was not이었는데 o를 띄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자리에 apostrophe를 딱 붙여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My brother wasn't handsome. My brother wasn't handsome. 이렇게 되겠죠? 내 친구들은 안 예뻤어를 할 건데 자, 어떻게 됐나 보세요. My friends weren't pretty. My friends weren't pretty 됐어요. 자, weren't pretty 어떻게 나왔냐면 마찬가지예요. were not에 o를 없애고요. 여기다 apostrophe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weren't pretty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거는 쉬웠어요. 여태까지 비동사를 이제 부정하는 건 되게 쉽죠. 과거라도 not만 붙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액션 동사 몸으로 하는 행동을 과거로 했는데 이걸 부정할 때는 잠깐 생각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좀 있어서 그걸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우선 부정 아닌 거 그냥 긍정문 평서문 만들어 볼게요. 나는 사과 먹었어 할 겁니다. 이제 이거 정도는 쉽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나 1번 먹은 거 is인데 과거형이니까 a 쓰셔야 되고요. 사과 3번 하면 I ate an apple. I ate an apple.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과를 안 먹었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동사에다 낫을 붙이라 했다고 여기다 막 낫을 겁 없이 막 붙여주면 안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현재형도 어떻게 붙여줬었어요? 현재형 할 때는 do나 does를 불러와서 이둘 중에 하나에다가 낫을 붙여서 do not을 만들든 does not을 만들든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과거를 하고 있잖아요. do와 does의 과거형이 뭔가요? 과거형은 얘네들은 did예요, did. 그래서 did에다 낫만 박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사과를 안 먹어서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I did not. did에다 낫 붙여줬어요. eat an apple 했는데 제가 eat을요 초록색으로 색깔을 칠해놨어요. 왜 그랬냐면 원래는 여기다가 did not을 붙여본다고 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았어요. I did not eat an apple 돼야 될것 같았는데 eat이 현재형인 eat의 모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바뀌었을까요? 왜냐하면 과거형은요 두번 써주면 안 돼요. 뭐든지 한 번. es도 한번 붙여줬듯이 과거형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근데 과거형 여기 did가 이미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또 ate를 써놓으면 과거가 두 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쓰고 뒤에는 원래 현재형 꼴로 바꿔놓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 요거 잘 바꾸는 게. 자, 보세요. 얘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느냐? 얘도 줄일 수 있습니다. I did not, 요거 같은 경우에 o를 또 빼요. 그리고 여기다 apostrophe를 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꼴이? I didn't eat an apple이 되는데 요거 발음하실 때 트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didn't까지만 하셔도 돼요. didn't까지만 해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I didn't eat an apple. I didn't eat an apple. 약간 didn't을 살짝 올리고 강세를 줘서 I didn't eat an apple. 해서 부정어를 강조해 주시고요. 우리 아빠 집에 안 오셨어. 번외편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아빠가 안 오신 거니까 원래는 my dad came home인데 안 오신 거니까 did에다 또 not을 붙였어요. 그리고 원래 came이었는데 이거를 원형으로 고쳐줬어요. 왜? 여기 한번 과거형 나왔으니까. 그래서 줄이면 어떻게 되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속으로. 어떻게 읽어요? My dad didn't come home. My dad didn't come home. 우리 아빠 집에 어제 안 오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동사랑 액션 동사를 좀막 섞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에 슉, 비동사든 액션 동사든 부정어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나는 지난주에 런닝맨 안 봤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맨 뒤에 꽁지를 보면 안 봤다가 있잖아요. 얜 동작이죠. 보는 거. 보는 건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보는 게 있는데. 자, 이런 일반적인 동사를 과거형인데도 부정으로 만들 때는 뭐 쓰라고요? 무조건 디든을 붙이면 돼요. 디든을. 네, 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나 1번. 안 봤어. 안에 해당하는 디든 2번. 본거 3번. 원형으로 고쳐야겠죠, 그 대신. 그 다음에 뭐? 을을에 해당하는 러닝맨 4번. 지난주 last week 5번. 하면 어떻게 되게요? I didn't watch Running Man 했어요. I didn't watch Running Man. 뭐 Running Man 왜 했니? 뭐 무도도 있는데 이러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영어로 표기하기가 제일 쉬울 것 같아서 Running Man 했어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Running Man은 지루하지 않았어. 한번 해볼게요. 자, 지루하지 않은 건 동작인가요? 동작 아니잖아요. 지루하지 않은 건그 프로그램의 성질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동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동사가 들어가야겠네요. 성질이니까. 자, 그러면 Running Man 주어 1번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동사에 not 붙인 게 들어가야 되고요. 2번 지루한 게 3번인데 힌트 드릴게요. 지루한 거는 boring이에요. boring. boring. 자, 그러면 지루하지 않았으니까 비동사를 잘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과거고요. 또안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Running Man wasn't boring. Running Man wasn't boring.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겠죠. 자, 하나 더 해봐요. 나는 아침 식사 안 했어. 아침 식사를 먹는 거잖아요. 먹지 않은 거예요. 먹는 거랑 관련된 동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didn't를 써야 되겠네요. 그죠? 뭐뭐 하지 않았었는데 동작을 하지 않은 거니까 didn't. 요거는 보세요. 배고프지 않았어. 배고픈 거 성질이잖아요. 동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동사에 not이 들어가는 거겠고요. 자, 그러면 순서가 1번 나는 뭐뭐 하지 않았어. 부정어니까 2번. 식사한 거는 그냥 eat이에요. 먹는 거 3번. 뭘 먹어요? 아침 식사 4번. 그럼 어떻게 돼요? I didn't eat breakfast.
I didn't eat breakfast. 이렇게 되고요. 나 배고프지 않은 거 보세요. 자, 나에 어울리는 비동사이면서 과거인 걸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I was not이니까 I wasn't hungry. I wasn't hungry. 이렇게 하시면 나 배고프지 않았어까지 무사히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가 됐고요. 마지막 총정리 영상에 있는 그런 오늘의 핵심 사항을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